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책 제목이 아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먼저 그럼 총칙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기본 써볼게요. 총칙은 권리 주체에 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 객체에 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파트. 그럼 여기 주체, 객체, 변동이 있으면요, 아까 저쪽에 매매 계약 있죠? 예? 주체가 누구였으세요? 그러면요, 주체가 저기서, 네? 갑하고 을이죠? 아까 했잖아요. 그럼 객체가 뭐예요? 토지라고 했었어요, 그죠? 뭐 했습니다, 지금? 토지.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이 생겼죠? 어떤 거? 아니, 각자 뭐가 생겨서 효력이 생긴다 했었잖아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몇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카메라 일로 보세요, 카메라. 카메라 보세요, 여기. 약정 효력이 생겼죠? 그 다음에 각자 생긴 이 채권을 던지면 각자 뭐 해야 되는 거야? 각자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자 채무를 뭐 해서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채무를 이행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행해서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채무를 이행하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매매니까 이쪽은 마지막에 뭐 줘야 돼요? 아니,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지. 쉽게 해서 우리가 땅 문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럼 지금 마지막 주는 게 뭐야? 마지막 주는 게 잔금 주는 거라고요. 뭐 주는 거? 잔금.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거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요 서류 받고 요걸 맡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등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과정은 무슨 과정은? 요 과정은 지금 여기 등기란 말 했잖아, 지금.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올 것이다, 이거는? 물권법. 아까 부동산 등기 매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건 어디서? 186조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몇 조? 그러면 요거 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야? 포장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가지고요? 그럼 요건 무슨 법에 있는 거고, 요거는 3편 채권에 있고, 요거는 2편 물권에 있잖아요. 제가 자꾸 포장을 자꾸 편으로 하고 있잖아요. 편. 어느 편을 모르면은 내가 죽어. 그래서 지금 3편 채권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권 뭐한 거다, 지금? 등기해야지. 등기하면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야? 등기하면. 등기하면 이제 효력이 생겨요, 여기도. 등기 효력이 생겨요.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그러면 갑의 무슨 권이? 재산권에서 가장 대표가 소유권이겠지. 그러면 갑에서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간다? 소유권이 이전할 거 아닙니까? 어디로? 일로. 그죠? 그래서 지금 보는 거야, 지금. 권리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권리가 뭐 한다? 변동. 그럼 마지막에는 각자 여기 뭐가 발생해서 채권이 발생해서 나중에 뭐예요? 물권을 이전한단 말이에요. 결국 부동산 등기 매매잖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 예쁘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3편 채권 매매해서 각자 뭐가 생겨서 이 채권 있잖아요. 채권이 발생해서 채무를 이행해서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등기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총칙은 뭐에 가는 거? 주체, 객체, 뭐에 가는 거? 변동. 네. 이런 걸 다루는 것이 총칙이에요, 총칙.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총칙이 다가 시험 범위가 아니고, 네? 1편 총칙이 시험 다 이게 아니고, 이거 시험 범위 아니에요, 이거 주체가. 객체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시험범이에요? 권리 변동.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이란 말 있잖아요. 권리 변동이 생겼어요. 아까 뭐였어요? 그럼 아까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권리가 변동이 생겼죠.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을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그럼 또 여기다 또 포장지를 갖다 대는 거야. 이건 변함이 없는데 여기다 포장지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권리가 변동은 결과죠? 그러면 결과가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그죠?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이 모든 원인을 갖다가 뭔가 표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행위. 행위. 뭐다? 행위. 그래서 이 행위를 갖다가 앞에다 이런 말을 붙입니다. 이렇게. 무슨 행위? 무슨 행위? 자, 법률 행위. 이것도 행위로 몸짓할게요. 자, 손 피세요. 법률 행위는 하나, 박수, 둘, 나란히, 셋. 하나, 둘, 셋. 그걸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몸동작, 점점 몸동작입니다. 그게 뭐다? 이런 모습, 마주보는 모습, 나란히 가는 모습. 이런 것을 몽땅 묶어서 뭐라 한다? 법률 행위. 그러면 법률행위 이름은 몰라도 몸은 기억하면 되잖아. 하나, 둘, 셋. 해놓고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면 돼. 이건 일방적으로 한다? 뭐 한다고요? 이거는 반대서 오니까 뭐다? 대립적이다? 나란히 가니까 뭐다? 평행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세트 명칭이 뭐다? 법률행위.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나중에 일방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홀로 한다 해서 단독 행위 이렇게 불러주고 이건 두 개니까 뭐다? 쌍방행위다 이렇게 불러주고 요거는 나중에 나란히 가니까 합동행위다 이렇게 불러줘요.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천천히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은 뭐가 있다? 법률 행위.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물어봅시다. 이 지구에 나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두 가지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면 돼요? 나하고 뭐요? 나 아닌 그 밖의 사람들. 하면 되죠? 그러면 또, 여기 법률 행위가 있어요. 무슨 행위요? 법률 행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보니까 이상한 말도 있어요. 준 법률 행위, 뭐 사무 관리, 뭐 부당 이득, 불법 행위 등 여러 가지 있어. 그러면 법률 행위가 여기에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 하면 돼요? 나. 하고 나 아닌 것들 여기는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 뭐야? 아닌 것들은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인 것도 있고 법률 행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럼 나눌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예, 별. 뭐다? 별, 뭐다? 별 기준 잡아요. 이 별을 법률 용어로 의사 표시라고 한다. 무슨 표시요? 무슨 표시? 그러면 갖다 붙여서 해보세요. 이 세상 살면서 별볼일 있어야 돼? 별볼일 없어야 돼? 그럼 이거 따라서 읽어보세요. 뭐야? 별볼일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과 그다음 별볼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 아시겠어요? 그래서 총칙은 권리 변동 이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결과야 결과.
결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겠어요? 별이야, 별. 제일, 별이 문제가 생기면 다 고장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 권리변동과 별볼일 없는 법률행위 권리변동. 자, 이리 해놓고 또 포장할까 안 할까? 계속 포장하는 거야. 별거 없어. 단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포장지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지. 자, 이리 놓고 이렇게 포장을 해요. 네, 권리변동은 결과니까 끝난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포장을 해요. 법률 효과다 이렇게 포장해 버리고 법률행위 인과 아닌 것은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 버리고 이거는 법률 뭐다 사실 이렇게 포장해 버려요. 아니 그 처음에 저렇게 포장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포장지 이름 기억하는 건 나중에 8월까지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냥 다 하려고 그러잖아.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그럼 여기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러면 갖다 말을 붙여보세요. 뭐라고? 또 포장하는 거예요. 법률 사실 중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법률 요건 중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 권리 변동. 그럼 이쪽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률 사실 중 의사표시 안 들어가 있는 법률 요건 중 법률 행위 아닌 법률 효과, 권리 변동. 이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 매매각 해보세요. 매매각 해볼까요? 자, 저 안에 지금 뭐 있어요? 이별 있어요? 별 없어요? 그럼 별이 뭐예요, 여기? 법률 사실이요. 그러면 이건 양쪽에서 별이 부딪혔죠? 그럼 별 부딪혔으니까 뭐예요? 계약으로서 쌍방이었어.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 법률 요건 됐죠. 효력이 생겼죠. 효과 있잖아요. 그럼 뭐 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지금 저는? 포장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뭘 까먹지 말아라, 이거. 약정의 별과 두 번째 약정의 별이 부딪혀서 뭐가 나서 딱 소리가 나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 달라,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되십니까? 이 흐름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꼭 계속 포장지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책에 들어가서 먼저 뭐 해보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 내용을 뭐 한번 훑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책자를 펴보겠습니다. 책자 펴시면은 자, 목차를 펴세요. 1편. 이 목차를 펴보세요. 목차 펴셨어요? 네, 그럼 거기 1편 민법 총칙 나왔죠? 네, 그러면 나머지 편이 뭐가 있었을까? 2편이 물권이었고, 3편이 채권이었었죠. 그러면 그 1편 총칙에다가, 자, 부동산 화살표, 등기 화살표, 매매 한번 적어보세요. 부동산 크게 적고요. 화살표, 등기 화살표, 매매. 그러면 부동산은 아까 몇 편에 있었죠? 1편에 있었죠? 순서 잡으면 되잖아요. 1편, 2편, 3편 아닙니까? 1편 총칙, 2편 물권 등기, 3편 채권 매매죠. 그죠? 그러면 총칙은 주로 그 매매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뭐를 가지고? 그러면 매매 밑에다가 뭐 하고 싶어요? 매매 밑에다가. 매매 밑에다가. 매매 썼잖아, 지금. 그죠? 매매 어떻게 돼요? 아까. 약정. 뭐 했고? 양약 성립했고, 그 다음에. 성립했으면 뭐든 밑으로 가서. 예? 유효. 뭐 한다고? 그렇게 적어놔, 이렇게. 약정 뭐 했다? 성립했죠? 그 밑에 뭐 이제?
효. 그것만큼 머릿속에 뭐 한다? 기억해내야지 그다음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돼 있으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은 전부 다 헛방이야. 날아다녀. 그러면 1편 총칙해가지고 밑에 챕터 있습니까? 챕터 있습니까? 챕터 1이 제목이 뭐예요? 권리변동. 챕터 2. 법률행위 챕터 3. 자, 의사표시를 암호로 하세요. 별. 별. 그러면 거기 보세요. 책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걸 책을 이렇게 뒤집으면 이야기 나와요. 아, 뒤집으면 3장이 뭐고요? 의사표시고 제2장이 뭐예요? 법률행위고 1장이 뭐예요? 권리변동 나오잖아요. 그러면 권리변동 일반 오른쪽에다가 법률 효과라고 적으세요. 뭐 적는다? 법률 효과. 다음,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 의사 표시는 법률 사실입니다. 제가 왜 목차를 설명드릴까요? 네. 목차가 없으면 순서가 없으면요, 공부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겠어요? 아니,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겠어요? 1장일까, 2장일까, 3장일까? 밤하늘의 별을 바라봐. 별. 제일 중요한 데가 의사표시가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어디다 죽으라고 힘을 써요? 1장 권리 변동하고 2장 법률 공부하는 요령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혼자서는 절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다 포인트도 공부한다? 의사표시. 됐죠? 그 단계를 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럼 꼬지 그대로 갖다 막다 붙이면 되겠죠? 자, 19페이지 정리해 드릴게요. 몇 페이지요? 자, 19페이지는 별거 없고요. 네, 사람의 생활 관계는 인간 관계와 뭐가 있다? 법률 관계가 있다. 그 챗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페이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요. 가로 3번만 체킹하세요. 가로 3번. 법률관계 내용을 권리 중심으로 뭐 하면 파악하면 법률관계 변동은 권리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이라 할수 있다. 이것을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보면 취득, 변경, 상실이 된다. 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을 묶어서 뭐라 한다? 권리 변동이라는 말을 써준 거예요. 네,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20페이지 가면 이제 거기 발생, 변경, 소멸을 갖다 탁 적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다 한번 훑고 나서 와서 봐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다 신경 쓸거 없어요. 그럼 알고 있는 것만 해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매매죠, 매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 이거. 그럼 매매가 어딘가 봤더니 거기 20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1번이 무슨 취득이고, 원시 취득. 처음 취득이야.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우리말로 하면 이어 취득. 이어서 받는다. 처음 취득과 뭐가 있다? 이어 취득이 있죠. 그러면 알고 있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원시 취득에 동그라미 2번에 신축이란 말 있죠. 신축 있죠? 색깔 집어넣으세요. 신축.
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취득한 거죠? 그러면 취득해가지고 살다가 거기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팔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 승계 취득, 이어 취득에 특정 승계의 매매가 있을 거예요. 매매. 매매했습니다. 그럼 매매는 갑이 갔던 권리를 이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러면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뭐예요? 사람이 언젠간 죽어 안 죽어? 죽겠죠? 그럼 포괄 승계 상속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상속 동그라미. 그러면 그세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건물은 뭐 해서? 신축해서, 살다가, 매매해서, 나중에, 죽었어. 그럼 상속이 이루어지죠? 네. 그세 가지만 기억해. 그리고 거기에 처음인지 이어인지 그것만 기억해. 나머지 거 언제 한다? 나중에 해드리면 되잖아. 뭐 한다며? 이거는 한 3월 4일 가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돈 다음에 원시취득, 승계취득 나눠서 해드릴게. 그러면 신축은 뭐고요? 원시취득이고, 그다음에 매매는 승계, 또 상속도 승계. 근데 물어볼게요. 팔 때는 내거 몽땅 파는 거 아니죠? 찍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어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특정 승계고 찍어서 주는 거니까. 그럼 상속받을 때는 좋은 것만 받아요? 좋든 싫든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포괄 승계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승계요? 포괄 승계.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지금 포장하는 거야. 지금 그냥 매매는 무슨 승계고 특정 승계고 상속은 포괄 승계 포장하는 거니까 지금 그 포장지는 별로 안 중요한 거야. 하급에 속하는 포장지야.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21표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21표 쳐다보지 마세요. 자, 넘기세요. 23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권리 변동의 원인. 자, 거기 서설이 있죠. 서설. 맨 위에. 읽어볼게요. 예컨대, 갑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1억 원에 팔겠다 청약을 하고, 을이 1억 원에 사겠다 승낙하면, 무슨 계약? 토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해서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갖게 되고 매수인 을은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반갑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반갑잖아요. 자, 그래놓고서 거기서 사실 있고 요건 있고 효과 있다고 그랬죠. 포장지가 사실 요건 효과지요. 그죠? 그러니까 청약과 이 약정을 청약이라 하면 이건 승낙이 되겠죠.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는 뭐다? 의사표시로서 뭐가 되고 사실이 되고 매매계약은 법률 행위가 돼서 법률 요건이 되고 거기 뭐 달라 뭐 달라. 대금 달라, 재산권 달라가 뭐다? 효과지요. 그러면 무슨 말이 입에 안 붙을까? 이 말이 안 붙죠. 이 말이. 이게. 무슨 말? 이 말이 안 붙, 입이 안 붙잖아, 이게. 앞에 무슨 말은 다 붙어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있잖아요. 그럼 요건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 동그라미, 요건 동그라미, 효과. 사실, 요건, 효과. 네, 그러면 이거 기억하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 자, 뱀 장수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저기 시골 장터 가면 나와. 그럼 뱀 장수 팔때 뱀, 남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먹어봐, 먹어봐 하죠? 그죠? 그럼 뱀 장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요건, 효과가 짱.
사실 요건 효과가 짱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것도 결국 몇주 얘기한 거예요? 몇주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얘기한 거, 이거, 이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들어가 봅시다. 다음. 자, 23페이지, 23페이지, 가로 1번 제목이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자, 동그라미 3번 체킹. 자, 동그라미 3번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행위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와 둘째,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 아닌 그 밖의 모든 것 등으로 나타난다. 그럼 아까 뭐 했습니까? 아까 했었잖아요, 이게. 법률행위가 중심에 나머지 건 법률행위 뭐다? 아닌 거 했잖아요. 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인 것과 아닌 것. 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편 넘겨보세요. 24페이지 보시면은, 자, 표를 보세요. 법률 사실, 사실 동그라미, 법률 요건, 요건 동그라미, 효과, 효과 동그라미. 그게 3단어로 하면요. 재료 요리 맛이에요. 재료 가지고 뭐 만들면, 요리 만들면 뭐가 난다? 맛. 네, 거기 보시면 이제 법률 사실 들어가면, 한개 또는 수개 의사표시 별 있죠? 별이 들어가 있는 무슨 행위하고 법률 행위하고 밑에 건별볼일 없는 나머지 것들이에요.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 별이 들어가는 것들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고요. 별이 없는 것들은 법률 규정에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밑으로 갑니다. 보충 학습 보세요. 자, 법률 사실 있습니까? 네? 자, 가로 묶으세요. 법률 사실에 분류할 때 법률 사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보세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기억 의사표시만 딱 체킹하세요. 다른 거안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아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법률 사실의 가장 대표가 뭐다? 그래서 별이야. 나머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건 참고사항이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 중 가장 대표가 뭐다? 별이 있고, 이 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고, 법률행위인 것이라 하고, 별볼일 없는 것들은 법률행위 뭐야? 아닌 것들 하고, 그러면 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별볼일 없는 것들은 뭐야? 법 조문에 따라 효과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는 그 일장은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아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가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하다고, 여기가. 여기는 나중에 이걸 1월, 2월 코스를 돌고 나서 3월, 4월 달 가서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뭐다? 발생, 변경, 소멸이 있다. 그 참고 사항일 뿐이야. 아셨어요? 자, 그럼 넘겨볼까요, 이제? 그러면 27페이지 보시면 제 1장 강의 노트 있죠? 이 책의 장점이야. 제가 거기다 강의 노트를 전부 다 만들어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응?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 강의 노트만 읽어라. 뭐만 읽어라? 강의 노트를 읽으면 뭔가 이유가 올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넘겨봅시다. 넘겨봅시다. 28페이지 보세요. 제목이 이제 무슨 행위가 나와요? 무슨 행위요? 자, 몸동작 해볼까요? 몸동작.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행위? 법률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제1절 법률행위의 의 있어요. 의. 의 있죠? 표시해 놓으세요. 법률행위의 의. 제1절
법률 행위란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을 말한다.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정한 사법상 법률 효과가 발생한 점에서 법률 행위 아닌 것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색이 있다. 네. 어쨌든 법률 행위는 소속이 어디다? 요건이죠? 사실 중뭘 요소로 해요? 의사표시. 그거 문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우측에 나오죠? 자, 29페이지 큰 1번 제목이 뭐예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있죠? 그것만 딱 색깔 칠하세요. 자, 그럼 몸동작 해보세요. 몸동작. 이거,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이 무슨 행위입니까? 색깔 칠하실 무슨 행위? 응? 단독행위죠.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서 별. 그 다음 페이지 있나? 별이? 그 다음 페이지 있다. 30페이지 있어요? 30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뭐 있어요? 표 있지, 표. 하살표 있죠? 그럼 일방적 할때 출발하는 곳에 별 하나 그리세요. 저별 하나. 다음, 계약은 양쪽에다가 별 그리면 되죠? 그죠? 합동행위는 시작하는 곳에다 별을 그리면 돼. 뭐 상관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한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종류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어. 근데 몸으로 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책을 찾아서 제목이 뭔가 보는 거야. 그러면 단독행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계약이겠지. 그죠? 그럼 맨 위에 보충학습이 있습니까? 30페이지 맨 위에. 자, 보충학습해가지고 채권 예약해가지고요. 1번부터 1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동그라미 2번 매매만 색깔 칠해놓으세요. 그럼 제가 이거 갖다 들이댔잖아요, 아까. 법률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단독행위도 아니고 합동행위도 아니고 계약이겠죠. 계약 중 우리는 여러분의 목표는 무슨 계약을 중개하는 게 목표예요?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목표 아닙니까? 그럼 매매는 소속이 어디예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합동행위예요? 계약이죠? 이세 가지 세트 명칭이 뭐다? 법률 행위란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제가 안 읽고 있죠, 지금 책을. 그냥 뭐만, 책 표시만 해놓으란 말이야. 너무 많은 거알 것도 없어, 지금은.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계약 중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매매. 자, 그래놓고 또 31페이지 가면 또 2번 제목이 뭐 나와요? 채권행위, 물권, 주물권행위 있죠? 아직 보지 마세요. 상처받아. 상처받아. 넘기세요, 계속. 계속 넘기세요. 그 나머지 법률 행위는 나중에 언제? 3월, 4월이나 5월, 6월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뒤로 갔다 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어디예요? 34페이지. 몇 페이지요? 드디어 총칙의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이에요. 자, 메뉴의 제목이 뭡니까? 그럼 법률 행위 안에는 단독 행위, 쌍방 합동 행위 있죠? 그럼 가장 쓰는 게 계약 중 매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법률 행위를 써보세요. 밑에다가 매매 계약으로 고쳐서 읽으세요. 법률 행위 요건 있잖아요. 그걸 뭐로 고쳐 읽는다? 매매 계약의 요건으로 한번 고쳐서 읽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매매 계약의 요건 맞아요? 네. 그러면 자, 의 뺄게요. 2번 제목 보세요. 2번. 무슨 요건? 자, 성립 동그라미. 성립. 다음, 3번. 효력 요건 할때 효력 동그라미. 자, 성립과
효력을 연결하세요. 한 줄로. 총칙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제가 앞에 건 제가 어떻게 한 거지, 지금? 앞부분은 그냥 뭐다? 참고 사항일 뿐이다, 지금. 시작은 어디서 몇 페이지부터다? 34페이지예요. 그러면 제가 책 이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면 뭘 사면 자동차 완성품이 옵니까? 아니면 부품이 옵니까? 완수품 오는 거죠? 그럼 자동차 산 사람 목적은 뭐예요? 키 갖고 시동 걸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 오른쪽 기름 넣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부품이 뭐가 되는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책은 자동차 부품 설명서. 자동차 뭐라고요? 설명서야. 그러면 자동차 움직일 때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것만 가서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그죠? 그럼 책은 전체를 놓고 하니까 부품 설명서니까 다 설명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꼭 굳이 뭐할 필요 없는 거다?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요즘 가끔 뷔페 가한가? 뷔페. 내돈 내고 먹긴 좀 그렇고 무슨 행사 때문에 어차피 뭐 가서 생일 때 가면 생일 선물 주면서 얻어먹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뷔페 가면 음식이 많아요, 안 많아요? 가격대가 높을수록 종류가 많을 거예요. 그럼 가서 먹을 때 거기 순서대로 먹어야 됩니까? 아니, 그 순서를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접시 들고 어떡하나, 접시 들고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근데 다 입맛이 같진 않잖아요. 그럼 자기 먹고 싶은 거 접시 담아다가 먹고 또 먹으면 또 이렇게 먹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뷔페를 준비하는 그 회사는 어떻게 돼요? 손님이 먹든 안 먹든 자기가 약속한 메뉴를 다 준비를 해놔야 되나 해야 돼요? 해놔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뷔페를 준비하는 회사예요? 가서 뷔페 가서 먹으라는 사람이요? 그러면 맛없는 건? 맘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뷔페야. 다 먹어야 돼? 아니죠. 가장 맛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앞부분은 뭐하고 지금? 그냥 제목만 적어놓고 그냥 넘어온 거니까 그다지 뭐 하지 마시라? 신경 쓰지 마시라. 그런 얘기야.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일 중요한 파트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이 있었어요, 지금?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해봐. 아까 뭐 했어, 이거? 약정. 성립하고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유효? 그럼 글자가 맞아, 안 맞아, 지금? 맞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이거 불성립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립, 그걸 갖춘 다음에 내려와서 뭐야? 효력이 생긴다가 유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유효. 그러면 34페이지는 이미 결정돼 있는 뭐야 이렇게 약정 뭐하고? 성립. 그럼 성립할 때 이왕 말한 거 한마디 더 해주면 되잖아. 뭐라고?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했고 매매계약에 내려와서 효력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효력이 생기면 뭐라고 그러죠? 유효죠. 그럼 뭐가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유효. 그럼 제가 이 563조 매매 가지고 틀어버렸잖아요, 지금. 본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등기 매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변함이 없는데 갖다 거기다 포장. 자, 그럼 성립 요건을 보시면 무슨 요건이요? 성립 요건. 그러면 이제
의에 들어가세요. 의에. 2번. 의에 몇 번? 2번. 자, 무슨 요건을 갖추면? 뭔지 모르지만, 글자가 성립 요건을 갖추면 법률 행위가 뭐였다? 성립했다고 하며, 갖추지 못하면 법률 행위 뭐다? 불성립이라고 한다. 또한 이미 성립한 법률 행위 매매 계약이라도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갖추면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게 뭐예요? 유효죠. 그럼 아까 매매에게 유효가 뭐예요? 이거지 뭐. 달라는 효력 유효.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뭐 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효는 알겠는데 옆에 무슨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취소 툭 튀어나왔어 지금. 그러면 취소는 무효하고 유효 중간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취소만 이제 해결하면 되겠네, 그죠? 뭐만? 네, 해결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유효할 때 하나 더 붙여.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닐 때. 무효도 아니고 취소가 아닐 때 뭐다? 유효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자, 몸동작 해봅시다. 우린 머리가 안 따라하니까 몸으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약정 하면서 뭐다? 아니, 이걸 다 해야 돼. 다 붙어야 돼. 이걸 다 털어내서 들어가야 돼. 약정 하면서 뭐다?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다.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유효를 말하려면. 무효도 아니고 취소가 아닐 때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래야지 이게 생기는 거야, 이게. 달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 또는 취소. 수상한 게 뭐예요? 취소만 해결하면 돼. 그러면 총칙은 여기가 키워드예요. 무슨 요건하고 무슨 요건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자, 그러면 거기 성립 요건 들어가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번이 있죠? 색깔 집어넣으세요. 동그라미 1번. 당사자 존재. 두 번째, 뭐 존재? 목적 존재. 세 번째, 의사표시 존재.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당사자 있습니까? 당사자 있네. 예? 목적이 있습니까? 돈 달라, 목적 있잖아요. 그죠? 의사표시 있습니까? 있네. 그러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일단은 뭐한 거다? 성립한 거다. 그죠? 다시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 들어갑니다. 일반적 효력 요건 동그라미 1번 색깔 칠하세요. 당사자가 뭐 가질 것? 능력. 맨 밑에. 3번에 1번. 3번에 가로 1번 일반적 효력 요건 동그라미 1번 있습니다. 당사자가 뭐 가질 것?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뭐가 있을 것, 행위 능력 있을 것, 두 번째, 목적이 뭐 한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을 것, 세 번째, 의사표시가 뭐 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다가 또 말을 또 사인을 붙이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거 가지고 논다란 얘기예요. 자, 여기다 해볼게. 제가 무슨 요건이 있고요.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다? 당사자가 있고요. 뭐가 있고? 목적이 있고 뭐가 있다?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 이거 못 같이 뭐죠? 못 같이 뭐예요? 불성립 갖추면 성립. 성립한 다음에 이제 무슨 코스로 들어가요? 무슨 코스? 효력 요건 코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당사자 여기다가 사연을 붙여. 여기다 저 사연을 붙이는 게 효력 요건이야. 그러니까 거기 뭐라 적겠습니까? 무슨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 있고, 목적은 뭐가 있어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뭐가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어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효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못 갖추면 뭐란 얘기예요? 방금 전에 못 갖추면 무효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다. 이것도 있단 얘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보세요. 책 순서가 이것 따라 들어가는 거야. 책 순서가 이것 따라. 그래서 여기 35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자, 35페이지에 거기 뭐가 나옵니까? 보충 학습에 당사자 관련 효력 요건에서 이거 나오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순서 보는 겁니다. 37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요? 뭐가 나와요? 목적이 나오죠? 목적은 그때부터 거기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어요. 자, 다음은 안 봐도 뭐가 나올 것 같아? 여기 제목을 보면 안 봐도. 이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의사표시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62페이지. 몇 페이지요? 62페이지에 의사표시가 나온다고요. 몇 페이지요? 의사표시. 그래가지고 의사표시가 어디서 끝나느냐? 끝나는 곳이 있겠지요? 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91페이지에서 끝나요. 몇 페이지요? 91페이지에서 끝나.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말라고 몸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를 들어볼게요. 35에서 91페이지까지. 몇 페이지요? 자, 이렇게 들어봐. 양손 들었죠? 그리고 그걸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꽉 눌러. 꽉 누르세요. 표시는 안 나요? 표시 났어요? 예. 그 다음에 주먹을 드세요. 주먹을 들고 세 번만 두들겨, 거기다가. 세 번. 뭐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왜세 번일까요? 아니, 책이야,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당사자, 당, 목적, 목, 의사표시, 의. 빨리 읽어보세요, 한 글자로. 아니, 한 글자 따라 읽으라니까. 당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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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목의. 올해가 무슨 띠? 닭띠, 닭한테 뭐 해주는 거야? 닭목의, 닭. 그렇다고 해줘, 좀. 뭐라고? 닭목의, 닭목의, 닭목의. 그럼 거기, 왜 접었죠? 거기가? 이게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중에서도 더 중요한 데가 어디다? 그래요, 의사 표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갔지만 결국은 이걸 가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제가 앞에 부분을 이렇게 털고 왔죠, 이렇게. 왜 털고 왔어요? 지금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한 바퀴 돌아야지 그게 보일 거거든. 그러면 결국 이야기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당사자 목적, 어떻게? 박수 치고 뭐라고요? 불성립 아니고 성립, 약정, 약정. 그래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죠. 그다음 내려와 가지고 효력이 생긴단 말 하려면 뭐가 되지 않고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고 돼야지 뭐가 된다? 유효. 그래야지 손이 딱 펴지는 거야. 달라, 달라. 됐죠? 응. 그렇고 아 이게 그러면 불성립 성립은 무슨 요건에 관한 얘기고 성립 요건에 관한 얘기고 효력이 있다 없다 취소는 효력 요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해놓고서 그래 성립 요건이 뭐였더라? 그렇지 세번 두들겼지 그때 세번 두들겼잖아요. 뭐 닭한테 뭐 준다고 그래 당목의
그러면 내려와서 효력 가치를 내면 그렇지,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목적이, 아, 생각이 안 나. 그럼 책까지 보고. 어? 그렇게 자꾸 보는 거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제 뜻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몸이 있어야 되겠지. 몸에. 불성립한 데는 뭐고? 성립. 그때 여기 성립 요건이에요. 내려와서 효력이 있다 없다 나눈 게 뭐예요? 효력 요건. 그럼 질문해 볼게요. 무효인 계약은 성립은 했습니까? 잘 생각해라고. 아까 지금 불성립 반대는 성립이라고 그랬지. 성립이 돼야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없을 무자 무효가 들어가면요, 다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안 깨지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 제가 좀 뭐예요? 진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지금 불성립, 성립이잖아. 이게 약장약장 성립이 돼야지 내려와서 뭐 유효고 무효고 취소고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건가, 지금. 무효인 계약도 뭐는 했다. 그러니까 불성립하고 무효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불성립은 무효다. 그러면 틀렸단 얘기예요. 그거 이해하는데 6개월 걸려요. 근데 6개월까지 갈 필요 뭐 있어? 내 몸이 기억하는데. 뭐라고 이게? 아니, 이게 뭐요? 뭐가 아니고, 불성립이 아니고 약정약정 성립해야지 그대로 내려와서. 이거 따질 거 아니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게. 그걸 이해했다는 것은 뭐야?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네? 민법 천재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첫 번째 시간은 무슨 요건, 무슨 요건?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뭐요? 요거 따라서 하면 되지. 요거 따라서. 포인트는 이거니까.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